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 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신 중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 전반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기형아 검사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에 산모 혈액으로 시행하는 기형아 선별검사,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병원들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순차적 1차, 2차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에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론 시간에 지난번 그 강의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모 혈액 기형아 선별검사가 있고, 산모 혈액 니프트 검사, 육모막생금 양수검사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검사 받는 대상자별로 이 검사를 분류해 보면, 기형 발생의 위험이 높지 않은 기형아 저위험군 임신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두 가지와, 기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형아 고위험군 임신부에서 시행하는 육모막생금과 양수검사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모 혈액 기형아 선별검사, 즉 저위험군 임신부에서 가장 흔히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고요. 이 선별검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위에서 보는 트리플 검사나 쿼드 검사는 과거에 시행하던 검사이고, 요즘은 정확도가 높은 통합 1, 2차나 순차적 1, 2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 시간에는 가장 정확한 순차적 1, 2차 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1, 2차 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기형아 검사 고위험군 임신부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모 나이가 많은 경우, 이전에 염색체 이상의 아기를 임신한 경우, 산모나 남편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가족성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산모 혈액 검사에서 고위험이라고 이미 판정받은 경우, 초음파에서 태아 기형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형아가 잘 생기는 고위험군 임신부라고 정의하고, 이 이외의 임신부,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임신부를 기형아 저위험군 임신부라고 하고, 이렇게 저위험군에서 순차적 1, 2차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 1, 2차 검사는 선별검사예요. 이 선별검사라는 내용도 지난 강의에서 총론 시간에 한번 설명한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선별검사라는 것은 해당 기형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해당 기형의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가려내는 검사예요.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가려낸 다음에 이분들을 확진 검사를 통해서 해당 기형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로 가능성 높은 산모를 가려내는 산모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순차적 검사의 시행 시기는, 1차 검사는 10에서 13주 초기에 시행하고, 2차 검사는 15에서 20주 이때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사의 주의점은 시기를 놓치면 시행할 수 없는 검사이므로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1, 2차 검사의 분석 대상 기형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강 결성 기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형이 잘 안 생기는 저위험군 임신부에서는 이 이외의 기형은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위험군 임신부라 하더라도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강 결성 기형은 간간히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분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검출률, 즉 그 기형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검출률인데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92%, 에드워드 90%, 신경관 결성 기형은 85%. 이렇게 검출률이 이렇다는 얘기는 검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00%의 다운 증후군 아기가 있다면 그 중에 이 검사를 통해서 92%만 찾아낸다는 것이니까 8%는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 나중에 출산해서 봤더니 다운 증후군이 나오더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검사의
결과는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출 못할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10%, 15% 정도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검사 되겠고. 결과의 예를 보면서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분은 12주경에 순차적 1차 기형아 검사를 시행했죠. 1차 검사에서는 임신 관련 혈장 단백질 A라는 PAPPA와 HCG라는 호르몬 농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산모의 체중과 초음파로 측정한 태아 목덜미 두께 NT값을 보정 변수로 고려해서 다운 증후군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1차 검사에서는 다운 증후군 고위험의 확률 기준이 1대 41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산모의 경우에는 1대 14,000 확률로 판정받았죠. 그래서 저위험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확률의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진료 중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산모들이 확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결과에서는 고위험군이 되는 확률은 1대 41입니다. 즉, 41분의 1의 확률을 넘어가면, 1 차이로 넘어가면 40분의 1이 되면 고위험군이 되고, 또 42분의 1처럼 1 차이로 넘어서지 않으면 저위험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볼 때는 기준선을 1이라도 넘어가지 않으면 저위험, 1이라도 넘어가면 고위험이 됩니다. 그러면 1대 42로 1 차이로 저위험이 되더라도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나오는 1대 14,000, 14,000분의 1의 확률로 저위험이 되는 것이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냥 저위험군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이라도 넘어가서 40분의 1 확률로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으면 확진 검사인 용모막 생금이나 양수 검사를 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2차 검사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모들은 확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 1 차이로 고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에이, 1 차이밖에 안 되는데 정상 아닐까요? 하시면서 고위험군의 의미를 부정하시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1 차이로 저위험군을 판정받아서 괜찮다고 설명을 해도, 아, 1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 혹시 내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 아닐까요? 하고 무척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군요. 1 차이로 저위험군이든 1000 차이로 저위험군이든 저위험군 결과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검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그림의 2차 검사는 여기 1차 검사 결과를 받은 산모의 결과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위험군 결과를 예로 가져왔을 뿐이고, 그렇지만 검사를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점 이해하시고 저는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넘어온 이 결과와 또 2차 때 시행하는 네 가지 호르몬의 결과를 추가해서 결과를 재판독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형, 즉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이 기형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형에 대한 고위험군 기준 확률은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1대 460, 에드워드 증후군은 1대 160, 신경관 결손 같은 경우는 표기가 좀 달라서 2.6mm이라는 통계적인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의 결과는 다운 증후군 항목에서 고위험군 기준인 1대 460의 확률을 넘어서 1대 230의 확률을 판정받아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 두 기형에 대해서는 저위험군으로 판정받은 것이죠. 역시 1차 검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기준 확률을 넘어가면 그게 1을 넘어가든 100을 넘어가든 동일하게 고위험군일 뿐이고, 그래서 다음 단계인 확진 검사를 하도록 상담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1차 검사든 2차 검사든 해당 기형에 대해 고위험군이라고 판정받게 되면 뱃속 태아는 확실히 해당 기형이 맞을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검사는 선별 검사입니다. 즉, 해당 기형의 확률이 다소 높은 산모를 걸러내는 검사이지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에서 뱃속 아기가 진짜 그 기형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재검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해를 잘못하셔서 재검사를 해서 정상이면 괜찮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오해하시는 산모들도 계시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검사를 시행하면 산모의 혈액량이 늘게 되고 위에 호르몬 농도의 값에 변화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호르몬 농도가 희석되어서 정상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염군이라고 재판정을 받아봐야 그 결과가 왜곡된 것에 불과합니다. 비정상 판정을 받게 되면 다음 과정은 확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기형인 신경관 결손 기형의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 기형의 경우에는 주수가 진행될수록 해당 기형의 분석 항목인 알파피토 프로테인의 농도가 더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므로 더 결과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위두 가지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기형은 재검사가 의미가 없고요. 아래 신경관 결손 기형의 검사는 재검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비정상 검사 결과가 나와도 두 번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순차적 검사 결과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순차적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과정들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적 검사 결과가 정상이 나오면 추가 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운 에드워드 증후군의 결과가 고위험군으로 비정상이 나오면 확진 검사인 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는 1차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니까 육모막 생금 같은 확진 검사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양수 검사나 육모막 생금으로 확진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진짜로 확인되는 경우는 얼마의 확률이 있을까요? 바로 5에서 6%가 확진됩니다. 즉,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순차적 검사에서 비정상이 나오는 산모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5명, 6명만이 진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확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경관 결손 기형에서 비정상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때는 추가로 재검사 같은 걸 하지 않고 정밀 초음파로 초음파에서 그런 신경관 결손에 비정상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산모 혈액으로 시행하는 경화 검사인 선별 검사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순차적 1차, 2차 경화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프트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